그 정도 급이시니까. 아, 회장님. 고인을 하지도 않았으면 오늘 녹화 오늘 안으로 다 안 끝나지. 아니, 잘 드세요? 오래 먹고. 오래 먹고, 많이 드시고. 성형 말고도 같이 나오실 원했던 술친구도 많으시다고. 아니, 원래는 사실은 전도연 선배님도 같이 모시고 나올까 생각도 했었는데. 아, 그때 같이. 네, 그랬어서. 그리고 술자리를 같이 셋이서 자주 뵈니까. 아, 어제 먹은 게 도연이야. 아, 그래? 네. 우리 도연이 도연이 하면 우린 장도연인데. 우리 전도연 씨구나. 아, 여기는. 나는 여기. 야, 여기 오니까 도연이 어쩌고 막 이러지. 같이 있으면 우리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이요? 전 회장님. 난 실제로 전 회장님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 왜 어? 회장님이요? 아니 그 정도 급이시니까. 아 회장님. 고인을 하지도 않았으면 오늘 녹화 오늘 안으로 다 안 끝나지. 아니 잘 드세요? 오래 먹고. 오래 먹고 많이 드시고. 그 코스가 있어요. 도현 누나랑 마시면 노래방도 갔다가 노래곡 부르는 노래도 꼭 정해져 있지. 삐딱하고 싶어 하시는지 삐딱하게만 부르죠. 강산에 삐딱하게. 지드래곤에 삐딱하게. 미안해요. 잘못 걸리면 훅 가. 도인 누나가 사실은 심사위원을 하셨었잖아요, 칸에서.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는 게 되게 냉철하고 되게 잘 찍어내요. 탁탁탁. 그 연기 조언도 해주고 그래? 아, 맞아요. 아니, 그런 거는 안 해. 나한테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남길이의 그거를 끌어 올리려고 조언들을 많이 해줬지. 아, 그건 진짜 필요한 거다. 필요한 거지. 네. 무조건 필요한 거지. 무리한을 찍기 전에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인 누나가 일로 와보라고, 옆에 앉아보라고. 형, 좀 몸에 터치 좀 해도 되죠? 나? 이 재능 좀 하려고. 나? 나? 그럼 그래. 내가 다른 분은 뭐 도인 누나 이렇게 딱 보더니 얼굴 딱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싹 뽑는 연기였어. 이거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거 그만하고 여기서 느껴서 여기서 마이크 있다. 어, 예. 마이크 죄송해요. 어, 여기서 방송 끊으시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서 이렇게 여기서 느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러니까 되게 와닿는다.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선배도 없었고. 너도 나중에 후배 만나면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후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힘들구나. 뭐가 힘들어? 나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가 힘들어? 나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시면 되지. 얘기하잖아. 나 얘기하고 얘기하고 아, 너 그냥 마시면 돼. 유단자가. 아, 근데 왜 오늘 안 오신 거야? 부르기가 조금. 아니 안 온 게 아니고 얘는 적어도 못했지. 아 얘기도 못해. 얘기도 못하지. 어떻게. 아 회장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래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셔. 뭐라고? 그럼 나 큰일 나는 거야 또? 편집 잘 해주시겠지. 자 지금 아우 진짜 장도연 씨 얘기 잘 들었어요. 진짜 지금까지. 장도연 씨 역시. 전도연 선배님 말고 또 뭐 원래 뭐 술친구 후보. 아, 성우 형이 스케줄이 안 되면 제가 뭐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들을 잘 못하니까 지훈을 생각했던 게 지훈이라는 친구가 옛날에 형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오면 아마 우리는 말도 못할 거야. 왜 그렇게 시끄러운 애들이랑 맨. 나보다 말 많은 사람 진짜 처음 봤어. 지훈이? 네, 지훈이 엄청 진짜? 말이 많고. 아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영화 찍은 개봉할 영화 스태프들이랑 회식을 하는 자리였었는데 이제 지훈이가 이제 근처에 있다라서 잠깐 들려라 라고 해서 들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지훈 영화에 내가 잠깐 손님으로 간 줄 알 정도로 그만큼 시끄러워요. 여기 내 현장이야. 그냥 막 혼자 들떠가지고. 내가 나오길 잘했다. 왜? 어? 너는 아마 왼쪽 고막이 찢어졌을 거야. 성우이가 흔쾌히인데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해. 왜냐면 나는 나오기도 했었고 뭐 그러니까. 얘도 그때 전화번호 하고서 연락 한번 없더라고. 아프지. 연락만 이렇게 뭐 참한 연락처만 따는 거지. 뭐. 나는 동엽이 형한테 그 다음날 문자라도 남겼어. 맞아. 어떻게 속은 괜찮아? 하고서. 원래 선배님들이나 뭐 형 누나들 놀라면 잘 어떻게 잘 들어가셨어 이렇게 했는데 성우 형이랑 연락. 아침까지 이렇게 진해가지고 진짜로 보고 싶지가 않아. 막 연락도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너 술을 먹이기로 하니. 아니 그러진 않은데 너무 막. 봐봐, 여봐, 목까지 다 시뻘게 됐잖아. 얘 지금 한 잔 반 마셨어요. 집에 가는 거 진짜 못 먹는구나. 술을 잘 먹어. 언제 개봉해, 그럼 뭐? 4월 5일에 개봉하는데 사실은 이거 영화... 방송할 때쯤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우연히는 아니지? 우연은 아니고요. 우연히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냥 일반적인 보험조사원 직원인데요. 와이프가 죽고 나서 세상을 사는데 이제 좀 정면적으로 세상을 잘 못 살고 이제 회피하면서 살다가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제 내 자신도 부정하면서 살다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천훈 씨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돼요. 아~ 천훈 씨까지. 네, 그래서 천훈 씨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좀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은 그 현실을 좀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 아픔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힐링까지는 아닌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영화라서. 재활 영화야? 그건 아니고요. 부제가 그거야. 내게만 보이는 여자. 아~ 내게만 보이는. 내게만 보이는. 그게 누구야? 천우이. 천우이. 나한테만 보여. 북중에서. 네. 야, 내가 포스터 봤어. 아 보셨어요? 너 성 있고 서서 찍은 거지? 나 봤어. 웬만 포스터 다 서서 찍지 않아? 너 진짜 봤어요? 야, 우리 형은 앉아서 찍었어. 아 진짜? 어. 대박. 근데 나는 안 나와. 아 포스터에는. 고수라. 아이 역시 봤나. 그럼 천우 얘기 나오는데 천우 얘기 더 안 줘? 나는 그 전에 영화를 먼저 같이 찍었거든. 해화라고. 아, 오,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정말 매력이 되게 묘해, 애가. 천우이? 뭐야? 나는 근데 처음 봤으니까. 나는 한공주라는 영화를 못 봤어. 이 형은 처음 보면 다 뭐야, 이거야? 뭐야? 뭐, 대부분 뭐야? 네크 슬라이스! 네크 슬라이스! 대부분 그러지 않아? 뭐 곡성에서. 와. 곡성. 얘는 천상 배우구나. 처음 만났을 때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뭐 옛 뭐야 너가 그러니? 아니 옛 뭐야라고 나랑 좀 비슷한 동질감을 느꼈어. 아. 나는 왜냐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트레이닝복을 자주 입고 다니는데 아 그래? 그냥 하나 꽂히면 그것만 계속 오랫동안 입는 스타일인데 추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추진이 입을 때도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뭐 예의가 없어 보인다 뭐 관계자를 만나거나 이럴 때도 처음에 예의가 없나? 나를 되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아, 관계자 만날 때 추진이 트레이닝복을 입구나. 네가 그래서 판도라에서 추진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네, 그때 근데 그 감독님이 그냥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추진이 입었는데 천우 씨 처음 만났는데 여배우인데 되게 편하게 추리닝을 입고 나온 거예요. 어, 진짜 처음에 이렇게 아, 이게 사람들이 날 볼 때 이런 기분인가 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친근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쉽게 친해졌어요. 팬미팅 자리에서 그렇게 왔다는 거는 그 친구도 추리닝 굉장한 성애자라는 거지. 천우이 추리닝 패션은 어땠어? 점수 5를 준다면? 뭐 점수를 뭐 내가 누구를 매길 입장은 아닌데 굳이 뭐 얘기하자면 70점? 야, 어디서 3점이 모자란 거니? 아니, 세트를 좀 맞춰서. 입고 왔어? 색깔별로, 아니, 지금 그렇게 했었으면 입고 와야 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색깔을. 아, 너무. 그러니까 다 다른. 자기 마음대로? 네,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요즘 또 패션 쪽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많이 보여줘. 네, 많이 보여줘. 신발도. 네, 자. 이게 뭐라고 속삭이는 거야? 뭐 또 얘기한다고 계속 뭐라는 거야? 아니.